안녕하세요. 수수꼬다리입니다.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죠. 가눈의 영향일까요? 구름이 잔뜩 끼었답니다. 오늘 아침에. 이번 태풍은 바람이 굉장히 세다고 하고 비도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수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강풍,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분다는 게 바람이 무섭고 그리고 아주 뜨겁게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도 굉장히 무섭답니다. 뭐 비를 맞는다는 것은 뭐요 옥상 자체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장마 때도 비를 다 맞춰도 뭐 그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는 태풍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앞전에 뭐 어제까지만 해도 햇살이 뭐 수순회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경우는 뭐 말이 35도 37도지 실제 온도계를 보면 40도 이상으로 막 올라갔답니다. 맨날 며칠 동안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몸살기도 보이고 막 입장에 물이 차는 것도 보이고 그렇답니다. 여기 지금 대표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요 아이가 연등연꽃말이인지 이름이 지금 이렇게 햇살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열화상이 와가지고 근데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을 얘가 보이기는 했지만 또 시원한 가을이 오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열화상으로 인해서 저렇게 몸살앓이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답니다. 뭐, 또 다르게 예쁘게 뭐잘 자라주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, 요런 아이들. 핑크 다이아몬드죠.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예쁘게 또잘 자라주기도 한답니다. 그런 반면에 지금 몸살앓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, 지금 이쪽에 여기 요 선반에 있는 아이들은 그닥 몸살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지금 저기 방금 보여드렸던 그 아이 빼놓고는 뭐 다른 아이들은 요렇게 보면 거기가 다 요래 튼튼하답니다. 블랙 로즈 말이야. 아침이라 목소리가 또 껍껍하고 말이 잘안 나오긴 하지만, 요렇게, 여기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다 건강한데, 다른 선반에 있는 아이들이, 몸살을 많이 보이네요. 여기 이 자리가 뭐 제일 좋은 자리긴 하지만, 또 수순의 옥상 같은 경우는 옆에 건물들이, 높은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, 통풍 하나는 끝내주게 잘 되기 때문에, 뭐 장마 때도 비를 맞춰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답니다. 근데 이번에 오는 카눈. 카누는 그 바람이 걱정이 되고 오는 비는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물이고 푸기 때문에 그냥 비를 다 맞출 예정이고 뭐 비거림이 3일 동안 있더니 또 바뀌었더라고요. 하루 정도 뭐 비거림 있고 그래서 비는 다 맞출 예정인데 바람이 굉장히 무섭답니다. 요 아이도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몸살을 하고 있네요. 요 아이가 피가를 합니다. 굉장히 따글따글한 이쁜 아이인데 여기가 물이 찼나 싶어가지고 만져봤는데 물이 차지는 안 했답니다. 물이 차지는 안 했는데 지금 색이 요렇게 변했답니다. 변해서 요렇게 햇살 때문에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연일 뭐 40도 이상씩 맨날 며칠을 올라가니 얘네들도 힘들겠죠. 이렇게 달통이 자구를 띄어서 굉장히 뿔이 잘 내려갖고 잘 크고 있었는데 얘도 햇살에 못 이겨서 너무 뜨거운 햇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몸살앓이를 하고 있고 입장을 떨구기 시작했답니다. 뭐 어떻게 손 써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차광을 두 개 보로 해놔도 몸살을 하고 이런 고추를 말리는 이런 고추망을 지금 두 겹을 해놨는데도 햇살이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우면 이렇게 몸살을 하는 아이들이 더러더러 있답니다. 더러더러 있고, 지금 여기, 요 아이가 해리와슨이죠. 요 아이도 그 뜨거운 햇살에 너무 몸살을 해가지고, 지금 여기 요렇게 띄어서 지금 요렇게 해놨고, 뭐 마르고 나면 또 심으면 되니까, 요렇게 해놨고, 이 와중에 퓨어러브는 생장점이 너무 이쁘네요. 우와, 세상에. 이 아이가 퓨어러브고요. 그리고, 아유, 세상에. 로라가 요렇게 이쁜 색감을 보여준답니다. 로라가 너무 예뻐가지고, 요거 수수가 소처에도 한번 올렸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지금은 풀분에 요렇게 있지만. 풀분에 이렇게 있지만 너무 예쁘고 아이고야 요 아이도 똑같은 노란데 얘는 또 물이 조금 덜 들었네요. 덜 들고 마사도 낑기고 엉망이네요. 화엽도 지고 뭐 수순의 아이들이라고 별수 없답니다. 몸살앓이를 하는 아이들은 몸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
그리고 이 아이 기억이 나실까요? 요 아이가 얘가 이름이 뭐더라? 브레이브처라 너무 고봉감처럼 대품으로 크게 잘 자라고 있던 아이 방치를 했더니 아파가지고 댕강댕강 잘라서 다 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얘네들은 조금 깨끗해가지고 요런 뭐라고 하죠? 여기 그냥 꽃을 심어서 이렇게 놔두는 그런 그거에다가 올려놨더니 요렇게 지금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어이구야, 요렇게 세력을 넓혀가며 이게 지금 한 몸은 아니고 다 따로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리고 이쪽에 따로 요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지금 따글따글하게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얘는 또 이쁘게 잘 자라주네요. 잘 자라주고. 아이고야, 요 아이 한번 보세요.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랍니다. 아이고야, 며칠 전까지만 해도 꽃을 되게 예쁘게 피워주더니 하엽에 얘네들도 뜨거운 햇살에는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뜨거운 햇살에는. 와, 요 아이도 우아이니. 요 아이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열화상이 일어나고 입장이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?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몸살을 하고 있고 스스로 가장 무서운 게 진짜 바람. 아주 거센 바람이고 그리고 아주 뜨거운 햇살이랍니다. 뭐 비가 장마가 막 시작되고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매년 겪어왔던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겁나지 않는데 아이고 또 이번에 지금 오는 카누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요 차강을 걷어야 될지 아니면 단단하게 묶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된답니다. 요 아이 한번 보세요. 요 아이도 물개인이죠. 물개인인데 물 고파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너무 햇살이 뜨겁다 보니까 비가 와도 겁을 안 내던 수수가 지금 아이들 물을 못 주고 있답니다. 그래서 요 태풍에 내리는 비는 요대로 다 맞힐 거고 요 아이도 한번 보세요. 물이 고파갖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요래가 있답니다. 햇살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물을 지금 주지 못하고 요 보세요. 너무 뜨거워갖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몸살을 하고 있답니다. 입장들이 지금 라울 하나도 입장이 손을 대면 후두두 떨어지고 그 아이 보러 한번 가볼까요? 이 아이 한번 보세요. 완전히 만지면 입장이 그냥 이렇게 후두둑 떨어진답니다. 이렇게 건들면 후두둑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또 줄기만 잘 건사를 한다면 또 가을이 되면 이쁜 자구들 굉장히 많이 내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한답니다. 여기도 라울이 이렇게 있고 요런 아이들은 그래도 좀 건강한 것 같아요. 요런 아이들은 여기도 있고 근데 유독히 요 아이가 몸살을 많이 하네요, 요 아이가. 아이고야, 이보세요. 너무 여기가 지금 뜨거워가지고, 차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, 지나가는 햇살에, 우와, 건들면 후두둑후두둑 한답니다. 이거 뭐 어차피 후두둑후두둑 하기 때문에 떨어질 거는 다 떨어져야 또 새로운 입장들이 올라오기도 하죠. 수순에도 이렇게 몸살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. 몸살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. 그 와중에 아이고 세상에 이 라우톱이 자구를 어머나 세상에 자구 분지를 굉장히 많이 하였네요. 원래 2두로 있었는데 한 개, 두 개, 세 개, 세 개, 세개 정도 분지를 한것 같아요. 아이고 세상에 요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죠. 하얀 분을 뽀사시하게 바르고 예쁜 아이. 요 아이 하엽도 굉장히 잘 진답니다. 요 아이는 라우토 이 아이는 그리고 벤바디스도 하엽이 막 이렇게 저가 있고 요 아이는 성령이랍니다. 아이고야 굉장히 이쁜데 물 고파갖고 해보세요. 말랑말랑 얘가 그래도 굉장히 예쁘죠. 요렇게 이쁜 아이들도 있고 뭐 뜨거운 햇살에는 어쩔 수 없이 몸살을 굉장히 하는 아이도 있고 와요 아이도 굉장히 이쁘네요. 세상에 어떻게 벌써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지? 완전히 피멍 깨멍이 들었네요. 뭐 세상에나 요 아이가 이름이 네가 이름이 뭐더라? 블랙킹인가? 얘가 이름이 아마도 아 머스탱. 머스탱이네요. 머스탱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도네요. 아이고 세상에나. 그리고 얘가 도테랑이랍니다. 그리고 이름 모를 아이. 어머, 요 아이도 전신에 요렇게 하엽이 지면서 몸살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뒤에 구먼지도
대구 먼지도 이렇게 몸살을 하고 있네요. 몸살을 하고 있고,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이 다시 튼튼해지지 않을까 싶고, 지금 보이는 이 아이는 소멀리에랍니다. 소멀리에. 어머, 어머, 얘도 조금 입장이, 어머, 입장이 안 좋아, 얘도. 얘도 입장에 물이 찬것 같아요. 영상을 끊고 요 아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, 요 아이가 이름이, 너가 이름이 버팔로. 버팔로랍니다. 아이들이 요렇게 하나하나 몸살을 하고 있고, 와, 요 아이는, 너가 이름이 뭐더라? 아리피랍니다. 이렇게 아이들도 아침에 한번 보면서 태풍이 온다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시원하기는 한데, 내일부터는 굉장히 바람이, 내일 뭐 저녁 때쯤 되면 엄청나게 센 바람이 온다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기도 한답니다. 요 아이 한번 보세요. 요 아이도 요렇게 몸살을 하고 있답니다. 요렇게 몸살하고 있는 아이들 있고, 제일 무서운 게 아까도 말했지만 쨍쨍 내릴 때는 40도가 넘는 햇살이고, 그리고 아주 강한 바람이 수수는 다육이를 키우면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옥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무섭고, 쨍쨍 내릴 때는 햇살이 제일 무섭답니다. 이렇게 또 아침에 태풍 카눈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옥상이나 베란다 거리대 단조리 잘하시고 다육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